16세기 후반 명나라가 쇠약해지자 압록강 너머 건주 여진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한다. 이후 후금을 정복한 누르하치는 선전포고를 통해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고 만주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중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명나라는 10만 군대를 일으키고 조선에까지 병력을 요청한다. 이후 사루후에서는 세 나라의 군대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걸고 격돌하게 되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천과 명의 운명을 가른 사루후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후금이 8기군을 앞세워 요동 벌판에서 명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1619년에 벌어졌던 사루후 전투인데요.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당시 조선도 이 사루후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동아시아 세력 판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이 천과 명의 전쟁의 서막을 알린 사루후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세창 교수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중소전쟁 때 출연을 해주셨던 우리 기세창 교수님. 네.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놓고 엄청 말씀 많이 하셔서 방송에 안 나간 부분이 절반인. 오늘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냈고요. 네, 다시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시작 전부터 저희한테 이런 거 내용을 또 그러니까요. 말할 테니까 오늘 마음으로 많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우선 이 청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그리고 그에 앞서 후금을 건국했던 여진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네. 여진족은 이제 지금 중국 동부 만주 지역에서 수렵과 농경을 병행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12세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나라를 건국해서 송나라를 위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징기스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낼 때 이제 몽골족 일부가 만주 지역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제 명나라군이 그걸 쫓아서 가면서 이제 명나라가 만주 지역을 석권을 하게 되고 제일 동쪽으로는 흑룡강 하루까지 명나라군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이제 땅이 워낙 척박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여진족 수장에게 관직을 부여해서 간접 통치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주 지역도 서쪽에 중국과 가까운 지역은 좀 비옥한 토지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좀 척박한 땅입니다. 이제 비옥한 땅은 명나라가 한인들을 이주시켜서 자기들이 농경생활 앞에 잘 살았고 척박한 땅에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서 조금 어렵게 수렵생활을 했던 민족인데 이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혹시 여진족은 농경민족일까요? 아니면 유목민족일까요? 여진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예, 틀렸습니다. 수렵에 적응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냥을 잘해서 이 군사 훈련에 이미 잘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징기스칸이 여러 민족들 국가를 다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국가가 금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나라는 농경과 수렵을 병행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농경 민족이라면 중국 또 우리 한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근접 전투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마전은 좀 약하죠. 그래도 몽골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마전을 하면서 활을 쏘는 화살을 쏘는 그런 거에 이제 능한데 이 여진족은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족이 이제 금나라를 칠 때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그런 농경민족이자 유목민족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력과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밀려나 있던 그런 부족들인데 이 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력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뭘로 돈을 번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만주 지역뿐만 아니고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국제 무역의 활성화가 만주 지역의 여진족의 흥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490년대에 있었던 인류의 제일 큰 어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1500년이 되면은 신대륙에서 이제 막대한 양의 은이 생산됩니다. 네. 그 은이 유럽으로 들어오죠.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그 은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명나라로 들어옵니다. 네. 대신 명나라는 도자기라든가 비단이라는 걸 팔게 되죠. 그러면서 명나라로 들어왔던 은이 만주 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 지역의 말, 그다음에 단비 가죽, 인상 이런 무역들이 활성화되면서 여진족들이 이제 상업을 통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당시에 여진족에서 거래됐던 철의 양을 중국 문헌이 기록하고 있는데 1500년대 중반하고 1500년대 후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0배가 차이 납니다. 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사적인 어떤 대항해 시대의 국제 무역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만주 지역에도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도 은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인삼과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중개 무역을 그러면 함으로써 여진족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네요. 그래서 명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민간 무역을 다 차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1567년에 민간 무역을 다 풀어버리죠. 철폐를 해버립니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무역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진족 분포를 조금 보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 이제 몽골족이 부족들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세 개의 이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압록강과 가장 가까운 곳이 건주 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그 해서 여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이 야인 여진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 세 개의 이제 여진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는 또 다시 세부적으로 또 부족들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죄송한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네. 야인 여진은 이 야수처럼 이렇게 야인들이 산다 해서 그런 말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동해 여진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가장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낮추어서 굉장히 야만적이다 해서 야인 여진을 해서 그쪽은 이제 농경 생활을 못하고 거의 수렵 정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진짜. 맞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때려 맞춰도 그냥 예리하십니다. 네. 갑자기 이 노래가 좀 야인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위에 제일 북쪽에 이제 지금의 헤이롱장성입니다. 해서 여진은 자기들이 금나라의 정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항상 주장했던 네. 그 여진족이고요. 이제 건주 여진이 조금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데 명나라와 가깝고 세력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건주 여진도 크게 건주 자위와 건주 위로 나눠집니다. 건주 위는 건주 여진과 해서 여진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예. 근데 그 건주 우이의 족장의 이제 아들 손자로 태어나는 게 누르아치입니다. 여진족들의 영웅이자 후금을 세운 누르아치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누르아치는 어떤 인물이죠? 네. 예, 누르아치는 이제 1559년에 태어나서 1626년 한 68세에 이제 사망을 했던 이제 여진족에 보면 일대 영웅이죠. 이제 그래서 누르아치는 이제 이름이고 성은 이제 아이신 교로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신과 교로인데 아이신은 이제 그 가족 공동체 이름이고 기호로는 시족 공동체. 그럼 예를 들면 광산 김씨 하면 광산은 가족 공동체고 김씨자는 시족 공동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자로는 애신강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당시 누르아치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이었는데 여진족에는 장자 상속하는 관습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그걸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누르아치가 한 24살 정도 됐을 때 당시 이제 그쪽이 좀 혼란했습니다. 이제 건주 여진의 아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족장인데 이 아타이가 해서 여진과 손잡고 명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쪽에서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명나라의 요동 총관이 이성량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왔던 이여성의 아버지입니다. 예. 네. 그 이성량이 이제 명나라 자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피해도 많이 보니까 바로 건주 우이 네. 그쪽에 이제 그 누르아치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연대를 해서 이 둘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누르아치의 이제 그 자매 형제 자매죠 여자 형제인데 예를 들면 자기 할아버지의 손녀딸인데 그 손녀딸의 아타이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자기 손녀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명나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번에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 약간 같은 편한테 당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완전히 배신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공격을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성량이 이제 겉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해서 말도 좀 뭐 30마리 주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 그 누르하치의 가슴속에는 항상 명나라에 대한 복수심 그때부터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누르하치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숙이면서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예, 성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다. 어떤 가족을 잃은 그 복수심을 네. 끝까지 들키지 않고 숨기고 있다. 네. 그럼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명석하고 어떤 이 인내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24살에 이제 족장이 됐습니다. 네. 갑자기 족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점점 이제 자기의 이제 복수를 하게 세력을 넓혀가는데 나이 35살, 11년 뒤에 이제 자꾸 세력을 넓혀가니까 주변의 여진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9개 부족이 연합해서 누르하치를 공격을 합니다. 오.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건주 우이는 그렇게 세력이 강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9개 부족을 이제 격파를 합니다. 오. 그게 사실은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사루 근처에서 격파를 했습니다. 네, 이 총명한 누르하치는 이제 여진족을 병합해서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루 전투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누르하치가 이제 족장이 된 이후에 대략 30여 년 동안 이제 여진족을 통합해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건주 여진만 해도 크게 5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여진은 크게 4개 부족, 그다음에 야인 여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일해 가는데 거의 이제 1616년이 되면은 해서 여진의 마침 애허브라는 한 개 부족을 빼고는 건주 여진과 해서 여진 전체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죠. 그래서 드디어 1616년에 후금이라고 국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거 금나라의 정식 후계자다. 정통국이다. D2를 써서 금나라의 D의 군이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공략하는데 그 2년 뒤에 이제 1618년에 이제 명나라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개 조그마한 부적이었던 게 국가를 선포하고 2년 뒤에 명나라에 당시에 7대 한이라고 이제 명나라에 내가 7대 오난이 있다. 7가지 오난이 있어서 내가 명나라 너희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7가지는 4가지는 명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3가지는 해서 여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자기 조부를 죽였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농사도 잘 짓고 있는 자꾸 명나라가 땅을 침범해 온다. 그리고 우리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했고 수확은 또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해서 여진과 관련된 것은 이제 자꾸 명나라가 해서 여진 편을 들은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저기 보면 왼쪽에 이제 몽골 부족이 타타르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연이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몽골전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해요. 근데 당시 옛날에는 이제 결혼, 이제 공주를 시집 보내서 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해서여진의 애허브의 그 결혼시키려던 여인이 과거 누르하치와 결혼시키려 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결혼식을 해서 누르하치가 폐물과 애벽을 다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예. 많이 보냈죠. 보냈는데 해서연이 갑자기 파혼을 해버립니다. 받고? 그렇죠. 입을 닦았어요? 그렇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죠. 네. 돌려주는 게 정상인데 해서연이 딱 강탈을 해버린 거 있다고. 아, 나빴다. 사실은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배로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위약했으니까 위약금을 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안 돌려주니까 누르하치가 더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명나라가 명나라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자꾸 해서연이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누르하치족이 굉장히 성장해서 이걸 조금 이제 제어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7가지 한을 선포를 전쟁을 선포를 하고 3월에 이제 선포를 하고 바로 4월에 이제 무순과 청하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바로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어찌 보면요 참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진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어떤 약간 야만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정정당당하게 나의 어떤 공격하는 이유를 밝히고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현대전에 와서도 사실은 선전포고 안 하고 들어가는 그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하고 두 개 성이 점령을 당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계속 잔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 쪽 가깝기 때문에 네. 지원군이 오니까 철수를 하긴 하는데, 당시 이 소식을 들었던 명나라의 황제는 만력제입니다. 네. 이제 선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조선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임진왜란한테 네. 파병을 시켰던 네. 만력제인데, 이걸 듣고 3일 동안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시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결국 3일 뒤에 얘기를 누르하치를 쳐야 되겠다 해서, 당시 이제 조선 임진왜란한테 참전 경험이 있었던 양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장군인데, 그걸 여동 경략이라고 해서 총사령관에 임명을 하고, 네가 이제 병력을 모아서 이제 시기가 되면 누르하치 후금을 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양호가 이제 병력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당시 사실은 그 명나라는 위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후금의 8기 제도를 하면 명나라는 위소 제도인데, 뭐냐면 군대조인데 100명을 모아서 백호소라고 했습니다. 네. 소자. 네. 그래서 이거를 10개가 백호소면 천호소가 됩니다. 네. 다 군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시 5개를 모아서 1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소제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대략 1위는 5,600명 정도의 군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연대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여동 지방에는 25개의 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비군이 25개 위면은 5,600명을 보면 대략 한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병력이 정말 정예군이었으면 바로 모집을 하면 10만 명이 모집을 돼서 바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 이제 명나라 말쯤 되면 이제 재정이 궁핍해지고 또 정치가 부패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소가 5,600명이나 한 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 동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을 받은 이후에 사로졌다.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3월 사이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늦춰진 거죠. 그것 때 병력 동원 때문에. 그 양호가 병력을 동원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에 파병을 해달라고 네, 요청을 네. 하게 되죠. 예, 이제. 아주 뭐 요것 때문에 조선 안팎이 난리가 났죠. 네. 그런데 네. 네. 지금 방금 위소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에 맞서는 후금은 네. 8기군을 네. 예,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8기가 여진의 사냥 방식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8기 제도는 이제 8가지 기 색깔을 가지고 이제 네네. 구분을 했거든요. 이제 군복도 동일하게 이제 8가지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이제 황색, 그다음에 남색, 백색, 홍색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원래 오른쪽에 보면 4가지 색깔은 기본색인데 왼쪽에는 띠가 둘러져 있죠. 아, 그래서 예, 홍색 띠로 다 둘러져 있고, 단지 홍색 옷에만 갑옷에만 백색 띠로 둘러져 있습니다. 같은 네. 색깔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원색 4기였었는데 병력이 늘어가면서 아. 8기로 바뀌어서 아. 8개 기. 원래는 4기인데 그렇습니다. 4기에 띠를 둘러서 8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이제 원래 4기는 정자를 붙여서 발효자 정황기, 뭐 정백기 이렇게 했고. 아. 뒤에는 이제 양자가 띠두를 양입니다. 아. 그래서 띠두는 부대다, 황색기다. 그래서 아. 양황기, 양백기 이렇게 하죠. 아. 그래서 군복도 보면은 저렇게 돼 있고 밑에 깃발도 동일하게 그렇게 아. 돼 있습니다. 이게 8기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정청기, 양청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 이제 양남색이라고 해서 이제 양남기, 양남기. 예, 아. 정남기, 양남기 정남기, 이렇게 이름이... 했습니다. 네. 양남기지? 네. 그렇게 구분을 했고, 부대는 이제 니루, 잘란, 이제 구사키 이렇게 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니루라는 것은 이제 300명 단위의 이제 부족을 니루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화살이라는 이제 그 만주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렵에서 나온 겁니다. 네네. 300명을 니루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잘란기인데, 300명에서 이제 잘란은 이제 1,500명이지 않습니까? 5를 곱하면 또 5를 곱하면 7,500명이죠. 한 기는. 그런데
한기에 군대가 7,50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 그럼요? 이게 그 부녀자도 있고 가족 공동체가 7,500명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8기가 그러면 7,500명, 군인이 7,500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제 기록에 보면 미루가 300명 있으면 거기에는 애들도 있고 아~ 이제 아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6분의 1, 50명만 갑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50명만 전투원입니다. 그러나 이 50명 전투는 말을 개인당 3마리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로 보면 7,500명 중에 6분의 1, 대략 한 1,000명 정도만이 이제 전투원이었습니다. 일단 6인 가족 기준이군요. 대략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기를 합하게 되면 결국 한 8,000명 정도. 그래서 사루 전투 때 명나라군이 10만 병조 병력이면은 이제 사루 그 후금군은 다 해서 8,000명이었습니다. 8기 군인들은 그럼 이때 어떤 무기들을 사용했어요? 8기 군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개개인 전투원으로 보면은 아주 정예화된 기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병의 가장 큰 전투력의 가장 기본은 무기 체계는 말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는 말과 만주 지역에서 초원지대에서 거주하는 말은 체격도 훨씬 더 초원지대에 있는 말이 훨씬 컸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중도 훨씬 그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말은 약 한 250kg에서 300kg 정도 되고 네. 저쪽은 350한 400kg 되는데 이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네. 말은 돌격을 할 때 자기 체중의 20%는 그냥 장기간 기동을 할 수 있고 네. 30%는 사실 단기간 기동밖에 못 합니다. 튼튼한 말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은 돌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칼을 볼 수 있는데 칼은 이제 주로 이제 초원지대에서 근무하는 유목민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된 칼이었다면 그쪽은 이제 칼날이 두껍고 배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결국은 내리쳤을 때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활 같은 경우도 복합공을 저희도 뭐 사실은 동시에 네. 복합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공을 쓰면서 사실은 그 원래 이제 통상 파르티안 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말을 앞에서 앞쪽으로 말을 달리면서 이 왼쪽에 말꼬비를 잡고 여기 활을 잡고 활을 시위를 당겨서 돌아서서 왼쪽으로 돌아서서 사격하는 이게 고구려 벽화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무용총에 나오는 네.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고구려 후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물려받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만주족들이 가지고 있는 활 30발 이상을 항상 개인이 휴대하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됐던 거죠. 단순한 기병이 아니고 네. 세 번째는 갑사들은 적어도 그 각 기별로 똑같은 색깔을 갑옷을 완벽하게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갑옷이 만주족의 갑옷은 전체가 한 40kg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갑옷은 철제 투구, 그다음에 목을 보호하는 스카프 형태의 갑옷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 만주족에서 갔던 통역관들 기록에 의하면은 성 밖에 매일 천여 명의 병사들이 진법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별로 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아주 결국은 이제 아주 정예화된 기병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중장보병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를 입고 말을 타고 돌격을 했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요. 당시에 이제 중세 유럽에 전신 갑옷 입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70kg. 판금 갑옷 막 그런 것들. 판금 갑옷. 네. 그건 총 무게를 70kg로 전문가들이 그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기동을 못 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쓰러지면 바로 그냥 네. 그 저기 보병들한테 허우적대는 그런 무게였고 만주족은 이제 결국은 이제 후금은 이제 기병 돌격을 할 수 있는 수준. 네. 결국은 이제 40kg 정도에 그걸 갖고 있다. 이때 당시에 그 아까 잠깐 우리 기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어떤 군대 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들은 임진왜란 전후가 좀 많이 달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력은 했으나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 미 정도 되네요. 노력을 가상하는데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 예. 당장 이제 병조에 등록된 그 병력 수가 전쟁 전에는 한 18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임진왜란 이후에 되면 한 6만 명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부대 편제는 크게 이제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는데요. 중앙군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훈련도감, 삼수병 체제, 네. 포수,
그다음에 사수,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삼수병이 있지 않습니까? 한 3,500명 정도가 있었고요. 지방군은 소고군이라 그래서 문제는 이 소고군이 병농일치입니다. 일하다가 잠시 소집돼 사는데 비용도 훈련 비용도 다 개인이 부담합니다. 훈련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죠.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결국 훈련도 가면 상비군이라고 있는 수준도 결국은 개인 말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훈련이 사실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군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선의 그 어떤 재정이 얼마나 전쟁 이후에 궁핍했냐 하면 원래 전쟁 전에는 이제 170만 결이라고 합니다. 네. 토지 넓이를 세금을 매기는 단위인데 그것이 30만 결로 줄어듭니다. 5분의 1로 줄어들죠. 전쟁 끝나니까. 네. 서서히 이제 전쟁 끝나고서 늘어나긴 했는데 네. 직후에는 그만큼 떨어진 거죠. 훈련도감에 상비군을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유성룡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소신료들 이야기하지만은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렇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그 군을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네. 결국은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1605년에 보면 건태부락을 우리 조정군이 평정하러 갔다가 오히려 3,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몇백 명의 여진족한테 쫓겨나옵니다. 패해서. 그래서 무슨 함락돼 있죠. 그 앞에 건태부락에서 사실은 여진족에게 몇백 명한테 3,000명이 쫓겨나왔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국은 이제 광해군이 나중에 나오는 강홍립 장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지만 마라. 지지만 마라. 사실은 이제 그런 양측의 전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서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임진왜란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수를 새로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총을 쏠 줄 아는 이제 부대가 네. 생긴 거죠. 물론 임진왜란 전에도 이제 포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확대를 안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일본에 있던 조총의 이력을 느낀 다음에 이제 포수를 원래 살수하면 이제 창병, 사수하면 궁수. 거기에 이제 포수를 둬서 조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좀 큰 차이점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리면 네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이 있는데 실제로 총을 쏘고 화살을 쏘는 건 화력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병이 돌격해 올 때 막는 거는 누굽니까? 방패병이 막아요. 살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살수. 근데 살수의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아하. 전체 병력의 비율에서. 유럽의 30년 전쟁 우리 그 연구를 네. 하셨지만은 보면은 테러시오 그 저기 강진 대응에 네. 보면은 총병과 창병이 1대1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병 돌격은 총병으로 맞고 그다음에 화력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삼수병 체제를 만든 것은 결국은 일본의 조총 보병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삼수병을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후금의 기병한테는 약점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사르 전투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네. 그 군대를 양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임진왜란 복구에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조선이 굳이 후금 정벌에 꼭 참전을 했어야 했어요? 예, 그 후금 정벌에 참여하는 문제는 사실 뭐 지금까지도 논쟁이죠. 사실은 논쟁인데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명나라에 대한 인식은 우리 조선의 당시의 지배층 사대부들의 인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통상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명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중화 문화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강대국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강대국에 우리가 잘 지냄으로써 필요하면 이익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임진왜란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차원. 만약에 명나라를 안 도와줬을 경우에 후금이 오히려 조선을 더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국제 정세의 시각이죠. 네. 강대국과의 동맹.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문화의 어떤 원조, 내지는 나의 정체성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원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가 망하더라도 후금과 화친할 수 없다. 명나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망하더라도 후금과 화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단순히 국제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후금을 대함에 있어서
인간과 짐승, 문명과 야만 이렇게 인식하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국내 정치는 국제 정치와 연결됩니다. 만약에 광해군이 당시의 사대부들의 그런 어떤 주장, 파병 주장을 끝까지 막았다면 과연 광해군의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파병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세기 중반까지 명나라는 만주 일부 지역을 통치하며 여진족을 멸시했다.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은 누르하치가 등장하면서 세력이 규합되기 시작한다. 1616년 누르하치는 세력을 키워 후금을 건국한 뒤 명나라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후금과 전쟁이 벌어지자 명나라는 조선에 참전을 요청하고 조선은 만 명이 넘는 대병력을 파병한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파병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돕는 정도인 거지 주 군대는 명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나라 군대 상태는 어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명나라군이 패했기 때문에 좀 질의 멸렬한 군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사령관 양호로부터 두송, 뭐 이어백, 유정 이런 사람들이 그 평생 20에서 30년 동안 계속 전투를 경험했던 장군들입니다. 네. 명 자체에 이제 뭐 쇠퇴함은 당연히 있지만 네네. 명 군대는 실전으로 닦아진 실전 군인들이 확실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다. 주로 지휘관들은 네. 그랬을 거라고 최소한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화기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네. 사실 일본이 이제 조총부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명나라 화기는 일본보다 4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화기를 보면. 오. 그리고 이미 명나라는 대포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500년도 초에 스페인 군함이 이제 그 중국 광둥성 그 바다에서 이제 네. 무력 시위를 합니다. 당시 이제 그 무역 관계를 잘 안 해줬거든요. 네. 명나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해달라고 이제 졸랐는데 그걸 나포를 해가지고 나포에서 보니까 이제 그 블랑기포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서역인들이 이제 저기 서구에 이제 프랑크족인데 그거를 프랑크다 블랑기가 돼서 그 종족을 이제 블랑기라고 부르면서 그 화포 이름까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블랑기포인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중국인들이 복제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까지 했습니다. 기마부대를 상대하기엔 대포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여진족을 공략할 때도 대포로 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실제로 누르하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일화에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조총과 대포가 같이 있었지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인 무기 조총을 주로 이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대포를 위주로 조총보다는 근데 우리 조선도 어떻게 보면 명나라와 동일하게 갔습니다. 개인 화기보다는 대포.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하객진을 펼쳐서 대포로 완전히 외군의 그 전선을 다 이제 침범시키지 않습니까? 해군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포가 유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조선은 대포로 갔고 이제 일본은 이제 개인하게 조총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군대가 이제 나중에 10만 명 정도 파병이 이제 되는데 네. 그 중에 조선군을 빼고 명나라 군만 조총 화기를 든 인원만 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대포는 또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 그렇게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8기군 숫자만큼 조총병이 있는 그렇죠. 정도니까. 그래요. 네. 한 명씩만 죽여도. 자 그럼 이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출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 이때 사루 지역의 기후와 지역은 어땠나요? 네, 이제 사루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이제 그 후금의 이제 수도인 허투알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허투알라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루까지가 대략 한 70k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남쪽에 이제 조명 연합군과 이제 격전했던 곳이 또 한 70km. 그래서 대략 직경으로 보면 한 140km 되는 이제 직경 사이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형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남쪽은 이제 아무래도 백두산의 영향을 받아서 물결 모형의 고지대가 쭉 이렇게 이제 그 본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000m 이상의 고지들이 많이 있고 가장 험난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부족 훈련하고 가야 되는 느낌인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험로였다. 그런데 사루 지역에는 이제 거기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저기 무순에서 이제 사루까지 가진 운하라는 이제 강이 있고 네. 또 이제 사루부터 이제 저쪽 이제 허투알라 본선까지는 소자라는 강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강이 있다라는 것은 해발 고도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살짝 높은 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좀 평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루산 같은 경우는 한 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지 않고요. 고지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약간 능선 정도고 네. 그 뒤에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개범산이라고 해서 그 정도 되고 또 철배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225m 정도 되니까 보통 동네 뒷산 정도? 예,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은 지금이 이제 지금 저희가 저희 촬영할 때가 딱 3월 초인데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추웠던 춥겠죠, 이제. 예, 추웠던 네. 날씨고 대신 이제 또 한국보다 그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10도 이상 나서 낮에는 조금 그래도 뭐 포근했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웠던 이런 이제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사루 지형 자체가 이미 그 국외 여진족 국외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누르하치 이제 후군군은 그 지형을 전체를 다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군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지형상의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기상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최초 전투가 3월 1일 근데 그게 음력입니다, 사실은. 아, 음력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네. 그 해에 1619년도 4월 15일이 3월 1일입니다. 꽤 따뜻해졌네요. 꽤 따뜻해졌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북쪽에 중부지방 이상만 넘어가면은 저도 전방에서 이제 지휘관 네. 생활을 해봤지만은 4월 달에도 무분적에 눈 옵니다. 그럼요. 4월 초. 네네. 그래서 만주 지역은 그 지역에도 충분히 눈이 날릴 수 있는 그 저기 네.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봄에 우리 저기 우리 한반도도 그렇고 만주 지역에 바람 불죠. 예, 북서풍입니다. 봄바람. 네네. 네, 근데 이제 계곡에 북서풍이 불어올 때는 골바람이라 그래서 그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북서풍이 사실은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만주 지역의 북서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러일 전쟁 당시 네. 1904년도에 만주 지역의 일본 일야전군이 출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저 지도에 나오는 그 혼하를 건너는데 네. 당시 일본군 기록에 보면은 먼지가 갈색 먼지가 확 풍겨가지고 도화를 하는데 차장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가렸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봄에 북서풍이 세게 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화기의 취약점하고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화성총은 이게 별도로 그 총강 안에 있는 화약 외에 점화 역할을 하는 화약 접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화약 접시가 강풍이 불면은 화약이 불려나가고 비 오는 건 문제, 바람의 문제 이것들이 사실은 당시의 화성총의 취약점과 연계해서 실제로 후차 전투에서 그것이 사실은 조선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만대 있어도 바람 많이 부는 날 생일 케이크에 불 켜는 느낌이 그죠. 계속 꺼져요. 네. 네, 생일 축하 못합니다. 네. 아, 좀 답답한 조총병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명나라가 계획을 좀 잘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도에서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분진 합격. 분진 합격. 네, 이제 한자가 이제 좀 어려우신 분이 설명을 네. 드리면 나누어서 진격하고 네. 합해서 공격한다, 네. 친다. 아, 그래서 내군 병력 10만 명을 3만, 3만, 2만, 2만 이렇게 네 명의 장군들한테 나누어서 이제 공격을 이제 진격을 행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후금의 이제 본성 허투알라에 거기서 합해서 네. 성을 공격하자. 아주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개 군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저기 심양 왼쪽에 이제 보이시죠? 심양이라고. 네네. 제일 왼쪽에 심양에 이제 총 요동 경략 양호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좌익을 다시 둘러 나눠서 가운데를 이제 중로군, 그래서 좌익 중로군이라고 네. 표현을 했고 북쪽에 있으니까 좌익 북로군.
네.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다시 우측에는 우익의 가운데는 우익 중로군, 네. 남쪽은 우익 남로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은 이제 좌익 중로군 가운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두송 장군이 지휘를 했거든요. 네. 이 지역이 가장 구금의 성까지 가는데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길이 수월합니다. 편합니다. 본인만 편하려고 지금 가깝고 쉬운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네, 네. 이제 길이 이제 그 많지는 않고 네. 과거에는 그래서 그 길이 가장 그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과 철령을 지나서 여진족과 같이 해서 네. 이제 명나라군이 2만 명, 이제 해서 여진이 에어부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사루 근처 연반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합류해서 아마 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나름 계획은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운데 가고 남쪽에서 조성군과 전에 우익군이 만나고 좌익군과 해송여진이 만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주력군은 이제 왼쪽 서쪽에서 네. 진격하는 거고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약간 조력군 역할을 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이 박영관님이 이제 현역으로 현장에 계실 때 이 작전상 옛날에 이렇게 서로 연락이 많이 잘 안 되던 시절에는 군대를 나누는 거는 필패 전략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그러게요. 그게 결국은 이제 원래 군사 원칙에 보면은 집중과 절약. 네.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야는 군사력을 모아서 운용하는 게 원칙이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분진 합격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렇게 분산시켜서 한 곳에 그 적의 성을 중심으로서 그 지점에 모여서 경멸한다 이 부분은 항상 그 명나라나 이런 그 앞에 있는 그 중국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만주 지역의 야만족 흔히 거처럼 입장을 네. 봤을 때 그 지역을 공격할 때 쓰던 통상적인 전법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점은 전쟁의 원칙에는 외형적으로는 어긋나는 것 같지만은 네.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만약에 이게 기동전, 조우전 형태로 나오지 않고 네. 흥경노소 허투할라에 만약에 앉아 있었으면은 네, 네. 이 작전이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분산해서 모여가지고 화포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하고 포위해서 섬멸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진족을 토벌할 때 이런 분진 합격 전술은 아주 통상적인 전술이었고 그때 정보가 안 되거나 수동적인 태세에 빠지면 결국은 명나라가 의도한 대로 됐을 겁니다. 누르하치를 예전 여진으로 봤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 차이죠.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전쟁사나 역사를 네. 쭉 하면서 유식한 용어로 배웠던 게 wishful thinking이라고. 네, 이제 명나라 그리고 조선군, 내후의 연합군대가 네 개 방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어느 군대를 먼저 격파했을까요? 우리 저 교수님께서 분진 합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자 입장에서 딱 네 글자로 하면은 각개 격파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 방면으로 오는데 이것이 뭉치기 전에 네. 나누어진 상태에서 격파한다. 이게 이제 각개 격파입니다. 군에서 네.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단어가 예전에 프로이센과 독일이 많이 했던 그렇습니다. 이쪽 가서 다 치고 저쪽 그렇습니다. 가서 다 치고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네네. 했던 거 비슷하죠.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네. 이렇게 치는 거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적을 먼저 칠 것인가 가장 중요해요. 어허. 해송과 만나는 좌익,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남쪽에서 나오는 우익군. 어디부터 쳐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세 가지 고려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리입니다. 거리. 네. 시간 요소죠. 거리와 시간. 네. 두 번째는 전투력. 세 네. 번째는 지형.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누르하치가 29일 날 저녁에 출발했다는 딱 보고를 받고 그날 저녁에 딱 판단을 합니다. 명나라, 조선, 그리고 해서여진까지 앞에 진 네 개 방향에서 오는 군대가 누르하치를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르하치는 과연 이 중에 어떤 군대를 먼저 맞이하러 나갔을까? 궁금한데요.